대구 수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습니다. 경북에서는 친박계 핵심인 경산의 최경환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는 등 다섯 곳의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.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단수 추천을 받아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.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돼 20대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. 친박계 좌장인 경산의 최경환 의원도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.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던 구미갑과 김천, 안동 등 세 곳에서도 공천이 결정됐습니다. 구미갑은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 예비 후보가 국정원 출신의 백성태 교수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습니다. 김천은 이철우 현 의원이 송승호 교수를 제치고 공천을 거머쥐었고 4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치른 안동은 김광림 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.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지난 4일 단수 추천된 구미을의 장석춘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경북에서는 모두 5명이 20대 총선에 새누리당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. 하지만 3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인 경주는 이주형 후보가 탈락하고 김석기 후보와 정수성 현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고령 성주 7곡은 경선 지역에 추가돼 이완영 현 의원과 이인기 전 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고 포항 북구는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결정돼 남자 후보 3명은 공천 탈락됐습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